때 대한민국이 이 깻잎 논쟁에 굉장히 뜨거웠었잖아요. 여기 노사연 선배님이 그거 창시자세요. 그냥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제 후배랑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후배가 이렇게 깻잎을 한 땅 뛰려고 했는데 잘 안 뛰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그 깻잎을 싹 잡아준 거예요.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빴죠. 깻잎은 알아서 먹는 거고 왜 와이프 건 안 보고 다른 후배의 여자를 거 뛰어주느냐. 집에 와서 이거는 반칙이다. 근데 그 후배가 얼굴이 그냥 뭐 평범하게 생겼으면 저도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썼을 거예요. 근데 한가인 씨 정도의 미모였어요. 신경 쓰이죠. 그러니까 한가인 씨는 뭐 워낙 이쁘니까 절대 뭐 깻잎 논쟁 같은 건 있을 수가 없죠. 근데 저는 만약에 실제라면 진짜 이 손모가지를 그냥 그죠? 네. 너무 싫어요. 아니 어떠세요? 아니 저거 하재만 선생님도 공감하시나요? 그건 잡아줄 필요는 없어요. 맞아. 네. 펄쌤 근데 저희 이야기를 좀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. 아 아닙니다. 저는 일단 김원기 선생님 얘기하는 거 먼저 듣고. 얘기 잘해야 될 것 같은데. 저 같았어도 눌러줬을 것 같아요. 그래요. 그러니까 뭐 그분의 미모랑 상관없이 그 사람... 누군가의 공경에 빠져 있는데 그걸 아니 그까지 깻잎이 무슨 공경이에요. 젓가락질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덩어리째 가져가면 돼. 갖다... 그럼. 네. 어차피 자기 손으로 뛰어먹든지 알아서. 손으로 하면 되잖아요. 오른 척 이렇게 막 힘든 척 하니까 어우 진짜 나 걔 안 봐요. 우와. 설쌤 어떠세요? 그래서 네. 설쌤은? 안 되죠. 그렇죠. 아, 아니 그 아니 남이 먹는 깻잎을 망했다. 아니 오늘 너무 잘 오신 것 같아요. 헤라 오셨네. 헤라 질투의 화신이죠. 헤라 오셨네. 나 오늘 그냥 노헤라로 할게요. 노헤라. 오늘 노헤라 여신님의 활약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네. 그럼 깻잎 논쟁만큼 아주 핫한 이야기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. 설쌤. 오늘은 그 제우스의 그대 이름은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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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올려놓고 가는 바람 아~ 바람 얘기예요. 그러니까 오늘 뭐 제가 감정이입을 해서 제 저를 화나게 할 것 같은데 그때만 되면 여러분들이 저를 눌러주세요. 네네네. 저를 깻잎 누르듯이 눌러주세요.